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2017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 절반 이상이 금융권에 빚이 있고 60% 이상이 1년에 3천만 원 이하 소득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중장년층 행정통계는 고령화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년 11월 1일 현재 국내에 상주하는 만 4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작성하는데요. 2017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 소득은 33.5%, 1천만 원 미만은 30.2%로 10명 중 6명은 1년에 3천만 원 이하 소득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초반까지는 평균 소득이 높아지다가 50대 후반부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감소했는데요. 이는 중장년 재취업자들의 임금이 이전 직장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 대출 잔액은 평균 3,911만 원으로 전년에 3,633만 원보다 7.7% 증가했는데요. 비임금 노동자의 대출 잔액은 평균 5,654만 원으로 임금 노동자의 4,448만 원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전문가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임금 수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중장년 채용 지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최영진이었습니다.